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의미가 없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한 지지율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서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내 외부의 어려움들에 개의치 않고 아무튼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은 더 잘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흘려듣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도 정권의 허니문 기간임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이 주는 피로도는 대통령의 탓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행동과 말만 줄이더라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국민 다수가 고개를 젓고 있는 마이웨이식 장관 임명, 거듭되는 인사 논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화법.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 정권 때하고 비교해보시라. 전 정권 지명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떨어져가는 국정 지지도 과연 이유가 없어서 이런 걸까요? 의미가 없진 않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